근데 이 영상은 뭐더라? 어, 뭐죠? 이 쎄한 기분은? 해친 거. 안 돼, 구하리! 아, 그 말만은! 안녕하세요! 카리양 안녕하세요! 지난 영상 코멘트도 확인하셨나요? 그럼요! 그럼 오늘의 주제를 확인해볼까요? 맞는 말 대잔치요? 그게 뭐예요? 아, 하리양의 명언 맞는 말, 옳은 말들을 모아서 볼 거예요. 에이, 명언이요? 제가 뭘 또... 일단 보자고요. 고양이들이 밤새 울어대거든. 고양이다. 덕분에 나도 자다 깨다. 맞아요. 진짜? 저렇게 울어대면 정말 힘들죠. 떨었는데? 하리 너야 뭐. 코고는 소리가 워낙 크니까 다른 소리는 안 들리겠지. 뭐라고 했냐? 아, 농담이야 농담. 이건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. 아, 너무 진지해질까봐 장난친 거예요. 이번엔 진짜 갑니다. 네. 아이고, 저 녀석들이 이제 곧 큰일 나겠네요. 진짜 그만. 원래 하나로 장난 좀 쳤다고. 꼭 저렇게 혼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벌레야! 아, 하늘에서 벌레가! 소름! 저도 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은데. 어떡해. 저런 친구 않았어. 보면 마음이 아파요. 조금씩 노력해서 용감해진 거지. 쟤네들 영원이네요. 또 괴롭히면 찾아와. 뭐 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. 고마워요 언니. 역시 명언의 대가 구하리 선생. 이것이 명언이다. 어? 정의로운 생각은 정의로운 행동을 만든다. 이게 바로 구하리 선생의 철칙 아닐까요? 지금 놀리는 거죠. 더 이상 별빛 초등학교의 폭군이 아니다. 정의의 사도 구하리. 뭐라고 했냐? 나도 진짜 마음에 안 드네. 큰일 났다. 연 말고 가던 길 가지. 저런 녀석들은 혼 좀 놔야 돼요. 그냥 지나치는 것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지. 나중에 보자, 최우 씨. 방금 거 느낌이 살아있는데? 약간 랩배틀 같고. 구활이 좋은데요? 비트 주세요. 갑자기요? 아, 요 요 친구가 네 마음에 안 들어? 그냥 지나치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요. 어, 요 MC 하리 잘 들었어 요. 더 열심히 해. 수고하셨습니다. 조심해. 너희들 왜 날 돕는 거야?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. 역시 주인공다운 면모.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대사네요. 에이, 뭘요.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인데요. 근데 그래도 설마 매번 하리양 말이 다 맞을까요? 저도 사람인데 틀릴 때도 있겠죠? 과연 어떨지 보시죠. 얘들아, 아, 저 때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텐데. 하리도 실수를 할 때가 다 있군요. 인간적이어서 정감 가네요. 조금씩 나눠서 다 같이 먹도록 하자. 아무래도 배부르게는 못 먹겠지만 말이야. 아주 대장 나셨네. 내가 싼 간식이 제일 많은데 왜 다 나눠 먹어? 위기 상황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죠. 혹시 캠핑카 불필요 아니야? 선생님, 우리 왔어요. 다들 자나?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자니까. 하리 양 말이 맞았네요, 역시. 응? 피디님, 갑자기 왜 태클을 안 거시는 거죠? 그거야, 그 하리 양이 옳은 말만 하니까. 도와줘. 잠깐. 뭐 하는 거야? 문을 열면 안 돼. 저 사람 웬디고에게 홀려 있을 수도 있어. 뭐?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이대로 모른 척할 순 없어. 아, 이건 좀... 이건 사람 말이 맞지 않을까요?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. 아, 일단 보세요. 웬디고에게 조종당하고 있던 건 실종됐던 아저씨가 아니라
바로 저 사람들이었어. 결국 제 말이 다 맞았네.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야. 하리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게 정말인가 봐요. 근데 이 영상은 뭐더라? 뭐죠? 이 쎄한 기분은? 해치운 건가? 안 돼, 구하리! 그 말만은! 하도 귀신을 보고 다니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. 저런 귀신? 말도 안 되는 말실수를. 아, 그 귀신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, 그냥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인 건데. 이번엔 진짜 슈퍼히어로 같았다니까. 이번 뭐 인간미 있고 좋네요. 뭐 그만 봅시다. 하리양, 오늘의 리액션은 어땠나요? 개인적으로 오늘의 하리양이 제일 멋있었어요. 정말요? 전 제가 했던 말을 다시 보려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네요.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도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요? 네, 저를 비롯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 한마디, 그 파이팅 같은 거?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지치는 날이 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과 그리고 저 하리가 응원하는 걸 잊지 마세요. 와, 또 명언 대잔치군요. 아, 왜요? 응원해달라면서요. 피디님 응원은 취소! 편집하던 거 다 날아가라!